볼빨간 사춘기 유는 아이 이 노래 코드 어떻게 잡냐 오른손 어떻게 하냐 질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이 노래를 가장 쉽고 편하게 칠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알려드릴게요. 자, 맨 처음에 G 코드입니다. 자, 줄을 어떻게 튕겼냐면요. 6번 그리고 432찹432 요거를 빨리 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릴게요. 6번 그리고 4번 3번 2번 그리고 찹 그리고 4번 3번 2번이에요. 자, 두 번째 코드 A7이고요. A7 코드는 2번 프렛에 4번 줄하고 2번 줄을 눌렀습니다.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. 제가 줄을 어떻게 당겼냐면요. 자, 5번 그리고 4번 3번 2번 찹 4번 3번 2번. 자, 요거 두개 합치면. 자, 세 번째 코드는요. F#-7 코드인데요. 자, 바렐 코드. 되는 사람들은 바렐 코드를 해도 되고요. 안 되는 사람들은 자, A 코드를 잡으시고요. A 코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을 살짝 눌러주세요. 소리 나게. 자, 그 다음에 줄 어떻게 때렸냐면요. 6번, 그리고 432, 그리고 찹, 432. 계속 같은 방법입니다. 자, 이거를 합치면요. 자, 마지막 네 번째 코드는요. 벌써 마지막이에요. 네 번째 코드는 B-7인데요. B-7 되는 사람들은 B-7을 하시면 돼요. 하지만 바렐 코드가 잘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, 세 번째 코드인 F#-7 코드에서요. 엄지를 누르고 있던 엄지를 다시 살짝 뒤로 빼시고 중지손가락을 올려서 5번 줄을 눌러주세요. 5번 줄 누르고 새끼손가락을 3번 프렛 2번 줄로 옮겨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. 바깥으로 그냥 밀어주시면 돼요. 1번 줄에 닿아도 돼요. 어차피 소리 안 나게 할 거니까. 자, 3번 프렛 2번 줄로 옮겨주실 때 새끼손가락을 뜯지 말고요. 공중으로 뜯지 말고 그냥 바깥으로 밀어주세요. 밀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새끼손가락을 사용해야 됩니다. 어떤 노래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은 그리고 줄 튕기는 거는 5번, 4번, 3번, 2번. 찹, 4번, 3번, 2번. 자, 이네 개를 합쳐볼게요. 자, 앞으로 이걸 반복하면서 노래를 하시면 되는데요.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. 노래를 잘 정말 오래 안 들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대로만 해볼게요. 바보야 이런 거한 번씩 나오잖아요. 이게 G#7 플랫 5라는 코드거든요. 어떻게 잡는 거냐면요. 어떻게 잡는 거냐면 A 마이너 코드 있죠. A 마이너 코드를 잡은 상태로 오른쪽으로 한 칸, 오른쪽으로 한 칸. 총두칸 가면 이 자리가 G#7 플랫 5라는 코드를 만들기 딱 좋은 자리예요. 아니 맞는 자리죠. 이 상태에서 아까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 한번 누른 적 있죠. F#7 할때 그거 한 것처럼 눌러주시고 스르륵 하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.